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영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인천공항 푸드코트고요. 저는 오늘 마카오에 갑니다. 마카오 출장이긴 한데 개인 시간을 최대한 짜내서 혼자 여행도 하고 오려고 합니다. 가기 전 한식 메뉴 먹기 국룰.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 먹어보자. 따라라따단 던더던돈 도로로로 짠. 침대 짱 크잖아. 땡겨? 여러분 지금 시간은 5시 되기 좀 전인데 여기 호텔 단지 근처에 타이파 빌리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구경 좀 하고 거기서 저녁 먹고 하려고 합니다. 신난다. 가봅시다. 땡큐. 오늘 날이 좀 구리구리하긴 해요. 마카오가 홍콩 달러랑 마카오 돈이랑 같이 쓴대요. 지금 현금이 없어가지고 ATM에서 뽑았거든요. 근데 카지노 앞에 있는 ATM이라서 뭔가 수수료로 왕창 떼갈 것 같았지만 트래블 몰래 카드로 뽑았더니 수수료 안 나갔어요. 좋아. 저기가 타이파 빌리지다. 이런 느낌인가 봐요. 진입. 계속 호텔 안에 있어서 호캉스 하다가 밖에 나오니까 외국 온 느낌 난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하겐다즈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저기 무슨 카페 같은 것도 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는 무조건 로드스토어 베이커리에 가서 에그타르트를 먹어야 돼요. 이 예쁜 색 건물은 뭐죠? 약간 버거? 같은 거 파나? 오, 너무 예쁘다. 요런 골목. 여기는 진짜 처음 와보거든요. 타이파 빌리지. 무슨 이런 가차샵이 있고 여기 쿠로미샵인가 봐요. 우와, 사람 많다. 여기 로드스토 베이커리인데 줄이 이만큼 있어요. 이런 것도 있지만 인기가 없다 별로. 현지인분들이 뭘 엄청 포장을 많이 해가시는 듯. 여기는 뭘까? 여기 아파트들이 홍콩 같아. 홍콩 옆이지만. 전 일단 에그타르트를 샀고 굴국수집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6시 반까지밖에 안 한다 해서 1시간 남았거든요. 이쪽은 좀 더 뭔가 사람 사는 동네 같은 느낌이고
여기입니다. 신무이 굴국수. 써있네. 굴소면. 미분. 뭘 미분해. 여기 안에는 약간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 굴만 있나? 이거? 굴? 파? 아. Yes. 오케이. 와, 나왔습니다. 굴이 되게 많이 들어있다. 냄새가 좋아요. 맛있는 냄새나. 면이 엄청 많아. 아까 어떤 한국분들이 유명한 사람들 다녀간 곳이라 해서 믿지 않는데 진짜 맛있다 그랬어. 오, 국물이 찐인데? 오케이. 이거 넣어서 먹으라고 알려주셨어요. 좀 먹다 먹어야겠다. 약간 굴 향도 나면서 이 감칠맛이 폭발하는 거 같아요. 내가 주문한 면 아닌데, 나는 약간 널쩍한 면 주문한 것 같은데. 이 면은 좀 촉촉한 편이긴 해. 국물이 진짜 맛있다. 두려워졌는데. 상큼 매콤해졌다. 저는 안 넣은 게 취향입니다. 어우, 잘 먹었다. 아주 속이 시원한 느낌. 약간 해장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해가 져가고 있어요. 여기 아까 지나가다가 본 곳인데 공원 같거든요? 오우! 아까들 가로질러서 가보겠습니다. 공원 입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왕! 크리스마스! 어딜 가나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잉어도 있어요. 여기 야경이 예쁘다. 사진 찍어도 좀 잘 나오겠는데? 밥 먹고 찾아온 여기는 셀피 카페입니다. 여기 끝이 말고 이 버거도 유명해요. 쭈빠빠오 버거. 메뉴판이 다 중국어여가지고 당황했지만 밀크티 이러니까 밀크티 원 하셨습니다. 샀습니다. 세이키 밀크티. 이렇게 탕약 다리듯이 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와. 오. 자, 후식 타임. 에그 타르트. 너무 기대돼. 처음 먹어보잖아요. 여기 로드 스토커. 썸네일. 제가 최근에 맛있는 에그타르트를 두 번 먹었어요. 홍콩에서도 먹고 부산에서도 먹었는데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페스츄리 결이 막 살아있는 게 바로 보입니다. 엄청 맛있어요.
이거는 되게 패스 출입 부분의 존재감이 크다. 바삭하고 패스 출입 풍미가 잘 느껴져요. 그리고 필링은 그렇게 달지 않아요. 적당히 탱글탱글해. 계란 맛이 진짜 살짝 1% 정도 난다. 되게 안 달다. 너무 맛있다. 좀 담백한 느낌이다. 이게 포르투갈식 에그타르트잖아요. 도대체 원조는 언제 먹은 거 보나? 포르투갈 언제 가보나? 이거 아는 들어도 되니? 안! 와, 나 자꾸 사진을 까먹어, 영상 찍느라. 하지만 나에겐 하나의 에그타르트가 더 있지. 이게 뭐냐? 그냥 대충 사라. 밀크티! 와우! 진짜 진해요, 차 맛이. 진짜 안 달아요, 공차 30% 정도? 보다 덜 달아요. 차가 되게 많이 들어갔나 봐요. 우유 맛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다. 티 맛이 매우 진한 밀크티. 저녁 되니까 이렇게 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주택 박물관 있는 쪽 가고 있거든요. 뭔가 올라가는 길이 예쁩니다. 나무에다 불을 붙여놔가지고, 불을 붙여놓은 게 아니라 비춰놓은 거지. 여기는 이렇게 성당 건물도 있어요. 여기가 주택박물관인 것 같아요. 밤에 와서 좀 노래 보이긴 하는데 약간 민트 색깔 예쁜 건물들이 있습니다. 넌 뭐니? 웃기다. 여기 왜 왔냐면 굿즈샵이 괜찮은 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와,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마카오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어서 포르투갈 문화가 많이 있대요. 예쁜데? 우와, 크리스마스 마그넷도 있잖아. 아니, 내가 마카오에 온 곳이요? 포르투갈에 온 곳이요? 가죽반지. 그립토기인가봐. 우와, 뭐야 이거? 에그타르트 컵이야? 2층은 뭔가 갤러리 겸. 너무 큰데 모자가? 얘를 갖고 와야 되나? 어딜 가나 에코백들은 많다. 오, 마카오 자석 있다. 에그타르트 자석 괜찮은 거 많다. 제가 맨날 기념품 모아야지 모아야지 자석 사야지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맨날 안 샀는데 자석을 붙여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샀는데 이번에 이제 샀습니다. 왜냐면 이제 현관문에다가 다 붙여놓으려고요. 이제 진짜로 진짜로 자석 산다. 호텔 돌아가는데 이런 게 있네요. 너무 좋다. 죽지뻔! 여러분, 오늘은 한국 돌아가는 날인데 오전에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9시까지 쪽 시내 투어 가보려고 합니다. 호텔에 짐 맡기고 택시 타고 이동할 거예요. 그거 아침 7시 45분. 저는 아침 식사 먹으러 갑니다. 아침 식사는 바로 콘지. 콘지가 너무 먹고 싶어. 여기 내리자마자 구글 지도에 콘지 검색해가지고 갑니다. 여기는 완전 도심 같은 느낌이다. 짠, 여기는 세나도 광장입니다. 알록달록 너무 예뻐.
여기는 성 도미니코 성당. 완전 포토존. 영어 메뉴가 있다. 비프콘지. 비프콘지. 이거 완전 진짜 찐맛이네. 비프콘지 시켰습니다. 침이 나왔습니다. 아니 나도 이거 요치아오 먹고 싶은데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다. 요치아오 시켰다.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시켰다. 이거 뭐 한 거야? 7块. 7块 한 거야? 7块 가야. 이제 가족 사이에 끼어서 먹었어요. 기름 맛. 이거 찍어 먹는 거 맛있어. 콘지랑 요티아요 해서 38맛달 나왔습니다. 아, 좀 쌀쌀했는데 완전 뜨끈 중 먹으니까 아주 열이 확 돌아요. 지금 아직 8시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뭔가 사람이 조금 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인트 폴 성당 유적 갑니다. 여기 올라가는 길이 다 뭐 팔았던 것 같은데, 육포 이런 거? 아직 안 연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오늘 무슨 단체 관광객 왔나? 왜 이렇게 많아, 사람이?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근접샷으로 간다. 밑에서 찍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예쁘죠? 그리고 여기 은커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중국분들이 사진 찍으시길래 봤는데 좀 예쁜데요, 구도가? 아니, 여러분 여기 너무 예쁘죠? 여기도 사진 찍을 거예요. 아, 여기도 코이케이 베이커리다. 유코, 유코. 이게 아주 고기예요, 고기. 이건 일반 맛인 듯. 이건 돼지 육포다, 방금. 나 매운 거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매운 소고기. 이게 질겨, 돼지고기보다. 매운 게 맛있어요. 아, 후추 맛 엄청나. 기체냥. 칠리야, 칠리. 칠리. 불향이 나. 들달아. 광장 쪽에 있다가 다시 에그 타르트 맛집 찾으러 갑니다. 마가렛 카페 이나타. 아니, 무슨 일이야. 거의 포장 많이 하셔가지고 줄은 빨리 빠집니다. 완전 따끈하고 완전 후룩후룩해요. 모래 엄청나. 페스티벌 결이
거 완전 방금 구운 것 같아요. 완전 바자자자슈슈슈슈슈슈슈 하고 약간 짭조름한 맛이 많이 나고. 이거는 당도는 그렇게 많이 달진 않은데 버터리하다. 이건 필링이 되게 몽글몽글해. 둘 다 맛있는데? 근데 사실 로드스토 맛이 잘 기억이 안 나. 저녁에 이쁘겠다. 주렁주렁 막 달아놨다. 커피 왔습니다. 2층. 아우, 클럽이니? 교토라떼 아이스. 여기 온통 거울을 사용해서 엄청 넓어 보이게 해놨다. 와, 친환경 빨대다. 한국에서 온커피 안 가봤어. 여기 연유가 있나? 거의 안 단데? 전 여기서 좀 쉬다가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가 공원 가려고. 아, 엘카토르트도 또 먹고 싶어. 2층 밀크 컴퍼니 왔는데 안 열었습니다. 따흐흑. 우유 푸딩 안 열어서 실패하고 저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수안 라펀이라는 곳 갈 건데 처음으로 버스를 타볼게요. 30, 10A 타면 된대요. 여기입니다. 쌈라펀. 이거요? 아, 이렇게 재료가 있고 근데 ABCD가 있대요. 저는 B 중. 이거. 꽃빵 볶음밥도 있대요. 77원. 가게 안에는 되게 작아요. 이렇게 블로그에서 봤는데 쑨이 식초 같은 신맛, 라가 매운맛, 펀이 전분면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B가 우삼겹 숙주 팽이버섯 들어간 거예요. 아, 제가 시킨 건 고구마 전분면이래요. 여러분, 왜 두 개가 나왔을까요? 일단은 여기는 두부탕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분들은 한 개씩 나왔는데 요상하네. 일단 먹어봅시다. 오, 면이 완전 특이해. 아니 이 냄새가 완전 맛탕 냄새인데? 아, 이 냄새 뭐라고 하지? 이거 맛있어요 일단. 아, 이거 한국 음식에 뭐랑 완전 비슷한데? 향신료 맛도 안 나고. 아, 약간 김치. 김치로 만든 요리와 비슷합니다. 고구마 전분면 완전 분모자 얇은 버전 같은 느낌. 완전 맛있어.
고추도 들어있다. 중면도 약간 맵거든요? 신라면보다 매운 것 같아요. 이건 뭐냐고요? 서비스냐고요? 김치 순두부찌개? 진짜 잘 먹었다. 진짜 한국맛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이제 중국 음식에 지쳤다 하면은 저기 수완 라펀을 추천합니다. 완전 얼큰 시원한 맛입니다. 아, 너무 귀엽다. 아, 또 이런 거리도 있네. 제가 우유 푸딩이 너무 꼭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쳐봤더니 또 세나도 광장 쪽에 있더라고요, 하나. 그래서 다시 왔어요. 우유 푸딩 꼭 먹고 말겠다는 의지. 여기 같은데? 여기 맞나?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있고 저는 저기 위 파도 올라간 거 먹어보려고 합니다. 먹겠습니다. 팥이 되게 살아있어 보이거든요? 이거 백종원 아저씨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우유에다가 색강즙만 넣어서 푸딩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색강즙을 넣으면 굳는데. 이거 근데 진짜 하나도 안 단대. 팥도 별로 안 달아. 맛있네? 진짜 팥만. 진짜 팥. 좀 부드러워. 이번에 좀 괜찮게 다 먹은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쌀라펀 안 먹었으면은 어묵에다가 막 카레 국물 구워주는 그것도 맛있다고 하고 또 홍콩 와플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마카오가 물가가 비싼 것 같아요. 아까 쌀라펀도 12,000원 정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식당에 휴지가 없어. 그리고 물도 안 주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없는 곳이 많아 보여. 화장실 가고 싶어. 여러분, 저는 게이트 앞으로 왔습니다. 지금 4시라서 집에 가면 한 11시 반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도 무사히 여행을 끝냈다. 그리고 굉장히 뭔가 많은 콘텐츠를 찍어서 마음이 좋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